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from 타입의 스윙과 to 타입의 스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from 타입은요, 정확한 그 수거는 from the ball, 그러니까 공부터, 그리고 to the ball, 공까지. 그래서 제가 부터 스윙 또는 까지 스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터. 이건 무슨 뜻이냐면 from 타입은 공부터 힘을 쓰는 거고 to 타입은 공까지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내려다봐도 공까지 힘을 쓰는 건 위에서부터 공까지 힘을 쓰는 걸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주된 손은 이 오른손이 됩니다. 그리고 이 from 타입은 공부터기 때문에 공에서부터 올라가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왼손이기 때문에 왼손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손을 붙들고 있는데 아예 분리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을 땐 왼손도 거들지만 주로 오른손이 주도권을 갖고, 공부터는 여기에서 양손이 있지만 왼손이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게 약간의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가운데다가 두고 투 타입은요, 공까지만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까지 힘을 쓰라는 건 우리가 100m 전력 질주하고 100m까지 뛰면 선수들이 바로 안 멈추죠. 다치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전력 질주는 하진 않지만 풀 악셀을 딱 밟고 있다가 100에서 딱 떼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공까지는 최대한의 위에서 이 중력과 위치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치고, 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전 여기까지 휘두른 게 아니에요. 공까지만 힘을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절대 오른발 떼지 마세요, 머리 절대 들지 마세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들게, 머리 들면 뭐 멍멍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는 진짜 머리 딱 그냥 받고 그냥 발 붙이고 쳤더니 지금 190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오, 그냥 꽝 박은 거예요. 까지 스윙이에요. 공까지. 그냥 스윙 더 크게 들고 이렇게 해서 절대 머리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면 보는 거죠. 이번엔 너무 가운데로 잘 갔죠? 이렇게 했는데 한 지금은 한 180? 한 이 정도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플레이하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옥 선생은 지금 보니까 막 바디턴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그게 정타의 위력입니다. 정타의 무서움이에요. 정타는 진짜 여러분의 거리의 90% 이상을 관리해요. 여러분이 막 몸부림을 치지 않고 그냥 손부림, 그냥 상체만 딱딱 눌러쳐도 엄청난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 타입은 공까지 치는 건데, 이건 우리 직업으로 하지 않는 레저 골퍼들이라면 무조건 이 타입으로 골프를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옥 선생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구력이 10년입니다. 15년입니다. 아유, 그냥 고려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이거 될 때까지 다음 진도 나가지 않습니다. 뭐 옥스윙? 무슨 옥스윙? 절대스윙? 무슨 절대스윙? 컨벤셔널 스윙? 무슨 컨벤셔널 스윙? 공도 못 맞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윙 궤도가 이래서 지면 발력을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야 정타가 날 것 같죠? 실제로는요, 이게 완전히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모든 스윙의 본질이에요. 이 모습에서 좀 익숙해지면 몸부림을 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더 익숙해지면 발도 뗄 수 있고, 더 익숙해지면 더 세게 치려고 머리를 뒤에 둘 수도 있어요. 이런 임팩트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 타입과 프롬 타입. 그러면 투 타입은 어떤 거냐? 운명론적인 스윙이에요. 위에서 내려서 빵 치면 일단 날아가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수들은 투 타입으로 치지 않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선수들은 주로 이 프롬 타입, 공에서부터 힘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프롬 타입을 쓰냐면 이 투 타입은 공을 다양하게 매니지먼트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프롬 타입, 그러니까 공부터 스윙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힘 다 빼고 있다가 공에서부터 힘을 쓰기 때문에 몸도 들썩이고 머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럼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오픈 스탠스를 취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한 요 정도로 딱 칠 거야 라고 생각되면 클로즈 스탠스 하고 공 부터 쳐서 공을 갖다가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터 스윙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가만히 있다가 체중이동 쭉 와가지고 여기서 빵 치는 거는 본인들은 다운 블로우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운블로의 영역은 이미 어려서부터 훈련한 거에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돼 있고 그 힘을 받아서 하늘에다가 어떻게 내가 매니지를 해야 될 거냐 해서 선수들이 이러한 동작 저렇게 뭐 하이 피니쉬를 하겠다 하이 오픈 피니쉬를 하겠다라고 해서 공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페이드를 친다거나 다양한 구질을 구사할 때는 프롬 타입으로 하지 않으면 쉽게 내가 원하는 구질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의 영역은 정타가 기본이 돼야 되고 그 정타를 만들어내는 건 위에서부터 공에다가 빡 들어오는 이 투 타입의 스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드 가서 이 공을 갖다가 공은 난 무조건 잘 맞히는데 컨트롤이 안 돼서 스코어가 안 난다? 천만에요. 제가 보면 필드 레슨 나가보면 물론 잘 치는 분들도 많지만 거의 모든 실수는 정타를 못 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옥 선생도 그냥 한번 오늘은 테스트 라운드 해봐야지 해서 발 붙이고 머리 안 들고 타겟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스코어가 굉장히 안정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존심은 상해요.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좀 답답하기도 해요. 하지만 거의 제가 평소에 치는 거리 90% 이상이 나오고 그리고 스코어링도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투 타입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드라이버에서부터 퍼터까지 여러분들이 이 스킬을 이용을 하는데 모두 하나의 스윙으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공을 치고 브레이킹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꽉 잡으라는 게 아니라 공 칠 때까지는 미친 듯이 세게 가지만 그 다음은 네가 가려면 가고 말란 마라 해서 레딧고 시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기까지 왔어. 안 붙들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간혹 이거 하라고 그러면 붙들어. 이렇게 붙들어. 이거는 브레이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브레이킹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까지만 진짜 세게 치고 나머지는 내리고 하라는 겁니다. 공까지. 뭐 요즘에 뭐 브레이킹이 있다고 그러는데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브레이킹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위치에서 브레이킹을 한다. 난 여기서 멈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전부터 감속을 하지 않으면 차는 멈추지 않아요. 골프 이 스윙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멈추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감속을 해야 멈춰진다는 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제 스윙에서는 투 타입에서는 브레이킹이 없습니다. 가속밖에 없어요. 가속을 하다가 마는 것뿐이지 브레이킹이 아니에요. 갔으면 공까지 치고 저는 여기서 멈춰진 거예요. 얼마든지 강력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레슨을 드릴 내용이 프롬 타입보다는 투 타입에 굉장히 치중이 돼서 레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처음으로 꺼냈냐면 저는 뭐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주로 프롬 타입 여러분이 뭐 끌고 와서 지면 발력을 하고 힙을 돌려서 머리를 뒤에 두고 때리고 뭐 이런 동작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되지 않아요. 왜? 이 정타를 치는 가장 본질 동작 가장 필수 동작이 그리고 뭐 필수 감각이 없으면 절대 그 어떤 동작도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타 훈련은 여러분 수준에서는 전부고 그걸로도 얼마든지 이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해요. 왜? 투 타입 스윙은요. 이 임팩트 이후의 모든 동작은 조작이에요. 근데 프롬 스윙, 공에서 부터 스윙은 하나의 피니쉬, 하나의 이 릴리스 동작이 다 의미가 있어요. 투 타입은요. 보세요. 쳤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피니쉬 가면 되게 잘 치는 스윙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연결을 하면 빵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빵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스윙이 돼요. 제가 그걸 살짝 쳐볼게요. 빵 하고 제가 평소에 우스꽝스럽게 치는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 유튜브 보겠습니까?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든지 조작이 가능한 스윙이에요. 투 타입은. 그런데 멋있게 치는 타입은 자 이제 제가 투 타입으로 또 조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피니시나 이렇게 하는 피니시나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투 타입에서는. 그런데 프롬 타입에서는 여기에서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하이 페이드를 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지금 높게 날아가지고 우측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양으로 치는 사람은 없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롬 타입은 진짜 70대, 80대 초반 아니라 그냥 70대 말
까지 안정되게 치는 분들이 치면 정말 좋은 스윙 만들어서, 아니 좀 양보해서 80대 초까지. 근데 나는 80대 초를 안정되게 아직 못 쳐. 그러면 필드 가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잖아요. 무조건 투 타입으로 치는 거예요. 발 떼지 마세요. 그리고 머리도 들지 마세요.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들어서 그냥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레슨, 그건 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는 저희 회원님이 비싼 돈 내고 저한테 레슨 받으실 때 이것만 해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진도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드라이버에서 퍼팅까지 무조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 투 타입의 스윙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프롬 타입, 투 타입 이건 누구도 정리한 적 없어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개념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오선생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